먼저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암호 그린텍 꼽아봤습니다. 암호 그린텍. 아, 이 종목 거의 뭐 20% 가까이 솟구쳤던데 무슨 일인가요? 그동안에 뭐 암호 그린텍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뭐 추천도 드리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제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온 듯하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매수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돌파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자성 소재 쪽 매출이 지금 상당 이제 회사를 좀 먹여 살리죠. 근데 이 네. 부분이 이제 자성 소재 쪽이 지금 전기차 시대에 열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쪽이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이제 GM, 포드 이런 쪽으로 지금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다 나가고 있고, 현대차 쪽에 이상하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국내 차 쪽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층이 상당히 좀 다양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자성 소재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출력 요구가, 고출력 요구가, 그러니까 전기차라서 내연기관보다 조금 출력이 약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네, 내연기관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출력이 좀 나오길 원하니까, 네. 자성 소재는 이제 안쓸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이쪽 매출 급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ESS 쪽이 이 회사는 지금 그 LFP 쪽 ESS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단지들이 막 생기잖아요. 풍력도 생기고 뭐 네. 태양광도 생기고, 그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그 전력을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이제 ESS 안쓸 수가 없죠. 그쪽에 지금 매출이 지금 올해만 3배 지금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신재생 쪽에 제대로 지금 투자되는 건 내년부터잖아요. 미국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성장 전망이 엄청납니다. 이제 신사업으로 지금 전력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 하고 있는데, 이쪽도 올해 이제 첫 매출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매출이 아마 제대로 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성장성들을 안고 지금 암호 그린텍은 이제 그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이 회사 역대 고가가 지금 19,250원이니까 일단 뭐 한번 트라이는 할것 같아요. 트라이 19,000원 정도 트라이는 한번 할것 같고, 바로 뚫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함께 거론되는 이 이름들이 테슬라, 현대차, 이렇게 좀 든든한 파트너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ESS, 요쪽 보면은 올해만 해서 전년 대비 3배 정도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는 점, 이렇게 앞으로도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종목이죠. 자, 오늘 장에서도 정말 무서운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 바로 이 암호 그린텍을 첫 번째 특징주로 잡아드렸습니다.